문화예술을 교정시킬 수 있는 건 문화예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책, 지원제도, 무슨 산업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예술은 뭔가 누군가 여기서 고쳐내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 정답인 거예요. 그 다양성들 속에서 저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상업영화 그 중심으로 그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진흥위원회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다양한 영화들이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게 그 주 업무인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뭐 단편영화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됐던 뭐 저예산 무슨 독립영화가 됐던 뭐가 됐던 좀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데 개인적인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작 지원을 받겠냐. 영화진흥위원회밖에 없다고. 시네카논 이봉호 대표를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일본 영화 감독들은 영화 다섯 편만 찍으면 평생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저작권에 관련된 돈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열 편 정도만 찍으면 그냥 노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대요. 영화 감독들이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산업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갖고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시나리오 저작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분을 받고 그냥 하다못해 3차 정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지금 방법이니까 결국은 이 영화 산업 관련된 모든 비합리와 불합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책은 장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뭐 검열이라든가 영화의 상영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표현의 자유가 나날이 계속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예. 산업적으로는 시나리오 작가와 프로듀서들에게 더 많은 대우와 리스펙트를 해줘서 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렇게 되게 튼튼한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감독들이 져야 하는 많은 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원한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영화들이 너무 많고 거의 대부분의 상업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기획되고 또 뭐가 나 있어도 다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저도 즐기고 싶은 관객인데 좀 더 다양하게 재밌는 에너지들이 막 여기서 막 화산 분출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계의 어떤 생태? 산업이 이제 좀 더 커지고 조직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성숙해 가고 있다. 성숙해지는 것도 좋은데 훨씬 더 뭐랄까 향기롭게 뭔가 만들 때 감독에게 엄청난 검열 필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자본이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아 사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관객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나에겐 제일 힘든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들이 철학적으로 깊어지고 예술을 보는 안목이 넓어져야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제어받는 이 감독들의 창작의 결과물이 성장하고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극, 소설, 문학, 예술 이 종합적인 것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역사가 어떤지,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화가 우리 삶에서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어려서부터 그 관객들이 자라나서 더 다양한 영화, 더 좋은 영화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이 영화가 나와야 될 가치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우리가 변하고 영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 관객이 너무 지금 파워풀하기 때문에 관객의 힘으로도 우리가 있긴 있지만 그 힘이 일방적이거나 혹은 얕아지거나 표피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작품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은데 항상 시나리오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실 한국 영화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의 범위가 굉장히 합체가 돼 있고 특히 데뷔인 경우에는 자기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게 늦어지는 연출의 기회가 되게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두 작품을 하건 세 작품을 하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의 부담에 있어서는 프리프로덕션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작 프로덕션에서 배우와 소통해야 되는 지점에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 중에서 시나리오를 고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감독들이 갖고 있는 데뷔건 그 이후의 작품이건 자기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그 모든 부담들을 가져야 한다는 게 조금 소모적인 것 같아요. 네, 정작 연출에 써야 되는 그런 역량들이 너무 분산되는 것 같고 이미 프리프로덕션에서 지치고 작품을 통해서 쌓아진 노하우들이 잊혀지고 이 그 작품의 텀들이 너무 길어지면서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프로덕션에서의 좀 그런 것들이 예,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영화 산업이 이렇게 파이가 커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의 형태는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작고 시장 자체도 작고 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하나밖에는 안 되니까 다양한 것들은 안 되고. 딱 확실한 영화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확실하다는 건 100명이 봐도 100명이 다 괜찮다는 건데 그거는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여지가 별로 없어서 좀 새롭거나 이런 것들은 통과하기가 어렵고 공정한 룰,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 그다음에 건전한 생태계 이거죠 뭐 그게 뭐 좀 조건이 좀 잘 좀 형성이 돼 있다면 많은 다양한 영화들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들을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장편 애니메이션 개봉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일반 영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 애니메이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제 그런 상영 회차 문제, 시간대 문제 그런 문제를 똑같이 겪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독점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양성 영화들의 안정적인 상영 기회 적어도 뭐 2주는 사실 2주의 쇼부를 본다는 거는 마케팅비가 많은 놈이 이기는 거야 마케팅비가 뭐 2주로 평가한다 근데 뭐 마케팅비 일단 많이 쓴 영화가 뭐 처음에는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몇 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야, 만 명 중에 하나는 잘 된 애도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성장 영화 쪽을 좀 제대로 10대들 얘기를 좀 담고 싶은데 그쪽 얘기들 별로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 또 뭐 하여튼 22대기 전의 나날들을 좀 중심으로 다루는 역사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나의 큰 변화 내 인식의 큰 변화 내 삶의 큰 변화가 왔던 몇 번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내가 살고 싶게 만든 순간이 내가 잘못 알아온 역사 제대로 알고 찾아가면서부터 내 안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들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의 지옥 같은 나만의 역사적 순간에 내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렬히 재밌게 표현해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아주 미세하겠지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멜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멜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멜로를 보통 남녀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남자 혹은 남자 여자 심지어 엄마 딸 사이의 멜로 이런 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사랑의 정서라는 걸일 텐데 어느 순간 멜로의 그
어떤 이 부분들이 확 죽어버렸어요. 멜로 영화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관객들한테 저는 그 멜로에 대한 고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서에 대한 고품. 근데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영화로 서사를 최소화시키고 인물을 더 부각하고 뭐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스펙타클이거든요. 전 단순합니다. 내가 이것에 꽂혀서 내 인생을 2년, 3년, 어차피 3년 걸리거든요. 그 3년을 바칠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재미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치지 않고 이 영화를 계속 사랑하고 막 주워 패고 이러면서 이걸 잘 돌봐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고 나는 홀가분에게 이 영화를 떠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실사 영화 되게 좋아해 사실은. 근데 자기가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애니메이션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이미지가 그냥 영상으로 딱 생각이 나는데 실사는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 그 실사로 만들어질 때 좀 아기자기하고 예쁜 영화 만들 수 있으면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우리 술 먹잖아. 너무 당연해? 술 먹잖아.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기, 누가 되더라도 어떤 동기들을 좀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때는 막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시사회 같은 것도 안 가게 되고 막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고립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우리는 뭐 그 안 풀리면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주로 이제 술을 먹고 술 먹지 뭐. 영화인들보다 다른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 영화인들끼리는 뭐 서로 뭐 그냥 같은 동지로서의 고민을 하겠지만 그냥 영화 외에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자극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책일 수도 있고 색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경우 어쨌든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 다른 어떤 경험들이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재미없는 연극을 본다든지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좀 자꾸 딴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영화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 나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이 날 때도 있고. 아까도 시나리오 쓰다가 한 길에 나가서 한 5명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 7명쯤 죽이면은 더 잘 써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길고양이를 죽이죠. 농담이고요. 저 동물을 되게 사랑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혼자 술 먹는 스팟들이 좀 있고요. 혼자 술 뭐 좋아하는 포장마차도 있고 뭐 예. 사케집도 있고 뭐 혼자 술 먹기도 하고 뭐 영화 보고 뭐 예. 내가 이걸 완성하기 뭔가를 이렇게 잡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가끔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을 일부러 좀 만나고 예, 뭐 무슨 행사에도 좀 일부러 나가보려고 하고 예. 문구점에 가요. 그래서 디자인 상품을 사요. 되게 예쁜 소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을 파는 디자인샵을 가요. 그래서 절대 비싸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사요. 그리고 그거를 천천히 보면서 아이디어를 봐요.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답보 상태에서 갔을 때 사온 소품들을 가끔 영화 안중에 배치하기도 해요. 그건 제 안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요. 네. 먹고 자요. 먹고 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기에 그러겠지만 영화 찍을 때 점점 저의 몸 상태를 보면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점점 애가 살이 찌고 있고 뚱뚱해지고 뭔가 얼굴이 검어지고 이러면
영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술을 먹고 잠을 많이 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작 발표할 때 사진들을 보면 이런 상태가 딱 되는 거야. 자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일이 잘 안 됐잖아요. 그냥 연기가 됐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엎어진 건 아니에요.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작품 하고 이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여서. 근데 어쨌든 좌절감이 있죠. 좌절감이 있으니까 그게 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좌절감의 기들이. 그래서 한 그럴 때는 보통 한 18시간 막 이렇게 자기들. 깨서 이제 뭐 좀 먹고 배고프면 뭐 좀 먹고 다시 자고 뭐 이런 한 5, 6일 정도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씻은 듯이 없었어요. 어떤 좌절감에 이런.